유명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만든 굿즈를 사기 위해 오픈런 하는 건 일상이고 광고판을 성지순례하듯 돌아다니는 중년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팬덤을 이용한 상술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집만한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인형과 키보드, 그릇, 슬리퍼까지 아이돌 세븐틴 멤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현장입니다. 396번 정도 받았는데 제가 여기를 8시에 왔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오후 2시네요. 작년 9월 1차 행사 때도 열흘 만에 15억 원어치를 팔았을 정도로 팬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인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Liking the eight? Well, first of all, he's my 이상형 in terms of appearance, so he's personally my style for that. I also really like how he performs on stage and his personality as well. He's funny. 최근 가수 이명웅을 모델로 발탁한 한 은행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사은품을 받으려고 상품에 가입하는 팬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적금, 우체 통장 뭐 그런 거 세 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톡카드하고 브로마이드 큰 사진하고 그렇게 찍더라고요. 대형 홍보물 등 이명웅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움지순례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일을 맞이해갖고 임영웅 가수님이 있던 식당 거기 들렸다가 또 예전에 이제 자취했던 집 들렸다가 지금 그리고 이리 온 거예요. 이제 임영웅 이거 보려고요. 다만 팬덤에 기댄 상술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